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파운드와 불확실성 완화에 힘입어 반등한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면서 지수의 2200선 복귀를 주도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적자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전기요금을 빠른 속도로 올리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필수 서비스인 전기요금을 적자 대응을 위해 단기간에 올린다면 국민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달 크게 감소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월 2,000대 내외의 아이오닉5를 미국에서 판매했으나 IRA가 시행된 8월에는 1,517대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 200대 이상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증시 안정펀드를 재가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증안펀드 투입에 앞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부터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가 수도권에서 최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릅니다. 연말부터 서울 심야 택시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지면 심야시간대 택시 기본요금이 호출료를 포함해 최대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일본 국부 펀드인 일본 투자공사와 손잡고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이번 일본 투자공사 컨소시엄엔 MBK 파트너스뿐 아니라 글로벌 PEF인 베인 캐피탈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환경부는 국가 수도정책의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일부터 고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24조 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계획 등이 담겨 안전한 물 이용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도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사인 교촌 FMB가 이달 중순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류 공급 가격을 14%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교촌 치킨의 소비자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지만 교촌 FMB는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은 제퍼슨 연준 이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선바이오가 신규 상장합니다. 중국 증시는 7일까지 국경절로 휴장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 8월 졸트 보고서, 유럽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영국 파운드와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뉴욕 증시 반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모처럼 반도체주가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지난 분기 실적은 어닝쇼크 수준이었으나 업계의 감산 조치로 인해 DRAM과 NAND 가격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최근 시장은 전형적인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나쁜 소식이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는 현실이 된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가속화될 경우에는 연준의 공격적인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미국의 서비스업 PMI, 고용지표 등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역설적으로 주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반등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재차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나이키의 실적 발표에서 보듯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매크로 변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기대했던 것만큼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가의 실적 민감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 전망의 하향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10월 수익률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4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